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든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점심값은 자기가 내는 것이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빚을 내면 어렵더라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이 있게 마련이죠.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빚을 100% 탕감하겠다, 12만 명이 6천억 정도의 빚을 면제받는 그런 부분이 아마 구체화된 모양입니다.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 8천 명이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한 빚 6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 수는 29만 1천 명, 채권액은 모두 1조 5천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 8천 명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17일 밝혔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어쨌든 참 이 보면은 제 생각엔 소액이라도 좀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이걸 갚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탕감을 하더라도 갚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도덕적 해이 같은 게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빚을 진 다음에 계속해서 버티면은 국가가 이렇게 갚아주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아마 상한능력심사에서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또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번에 선택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받아서 빚을 갚아주는 것이 6천억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가운데서는 성실히 땀 흘려서 빚을 갚는 국민이 바보가 되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그냥 호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분노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으로 어렵다면은 분할 기간을 좀 장기화하더라도 일부라도 빚을 갚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원칙들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어떤 시민은 그럼 나도 부채가 많은데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 부채를 갚아준다, 그럼 그냥 빌려 쓰기만 하면 정부가 언젠간 갚아주는데 이미 갚은 사람은 호구가 되는 것이고, 그 누가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돈을 갚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은 문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앞으로 빚을 갚겠습니까? 빚을 아마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빚을 갚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힘들게 일해서 절약하고 저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아나겠죠. 한 또 시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세금으로 강탈해서 아래계층에 나눠주는 그런 표를 의식해서 결국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참 문제가 많네요. 어쨌든 이번 정책, 빚 탕감 정책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실천에 옮겨서, 또 뭐 결국은 이번도 보니까 12만 표니까 4인 가구 정도로 하게 되면 몇십만 표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장기 소액 연체자가 12만 명이면 가족까지 합치게 되면 100만 명 정도가 되고, 결국은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비탄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지. 정말 너무 심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빚까지 탕감해 주게 되면은 시장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매표 행위인 거죠.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끝이 없네요. 도덕적 해이가. 또 뭐 그런 것을 또 공정이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겠죠. 어쨌든 참 문제입니다. 문제.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